2020년 때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 직업적으로, 제 일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어요. 사실 저는 너무나도 힘들고 우울하고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제 스스로가 그걸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되게 밝은 사람이고 낙천적인 사람인데 나왜 이렇게 우울하지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 더 악영향이 왔었던 것 같아요. 아예 제가 그 우울함의 잠식이 돼버렸어요. 빠져버렸을 때 제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헤쳐나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핸드폰,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2020년 겨울에 그 다이너마이트 뮤비를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사가 뭔지, 이 노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들었는데도 그냥 힐링이 되고 제가 눈물이 막 나고 막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오랜만에 제가 그렇게 그런 되게 좋다라는 감정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가지고 그 뮤비를 계속 돌려봤어요. 계속 돌려보고 최근에 Life Goes On이란 노래를 냈네? 이 노래가 더 최근이네? 이 노래는 뭐지? 그 노래는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또 눈물이 막, 와, 너무 막 눈물이 막 나면서, 와, 노래로 힐링을 받고 예술로 누군가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입덕부정기였어요. 그냥, 되게 좋은 사람들이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영감을 준다. 좋다. 했는데, 제가 집에서 일도 없고, 일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게 일을 찾지도 않았고, 집에만 있으니까 할게 없잖아요. 집에서 핸드폰만 하는데 제가 BTS만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달려라 방탄을 제가 보고 있고 V앱에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라이브를 찾아보고 있고 이건 뭐야? 위버스라는 게 있네? 제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가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멤버십에 막 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뭐야? 나 이거 가입해도 되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거를 왜 가입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손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슨 아이디를 할까? 무슨 아이디를 해야 내가 더 특별할 수 있을까? 무슨 사실 처음에 했던 아이디는 기억이 안 나요. No, no. 그게 왜 이거냐면은 그 인더숲에서 인더숲 노래를 BTS들이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때 정국이가 애드리브 하잖아요. 막 Oh baby 이러면서 No, no, no baby 하잖아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아, 나 암이다. 그걸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되게 뭔가 제가 뭐라도 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 나 암이야. 사실 굉장하고 대단한 건그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이상한데 내가 그 사람인 것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응원하고 알고 있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이거 달려라 방탄 100회 특집 봐. 되게 재밌어. 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럴 때가 아니야. 너 다이너마이트 무대 안본거 아직도 많잖아. 빨리 찾아봐. 너 지금 입덕했잖아. 볼거 많아. 제가 이런 걸막 찾아보면서 하루하루 기운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 가사가 저한테 뇌리에 딱 꽂혔어요. 저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실 텐데 100%, 1000%, 1만% 얘기할 수 있어. 저는 BTS.